오시자마자 이 분위기는 어떻게 느끼셨어요? 아, 일단은 뭐 분위기는 괜찮은 것 같고요. 또 지금 박세훈 기자가 1차전 때도 삼성 테리 선수 그 인상과는 다르게 인성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외국인 선수 인성 필요 없습니다. 잘해야 됩니다. 아, 맞아요. 아 그렇죠. 페스가 뭐 세트 패스에서도 저렇게 빈 공간 찾아 들어가는 동료를 잘 놓치지 않더라고요. 예. 그 사람이 정말 중요한 화두가 될 거예요. 네. 지금 장민국 선수 좋았고요. 야, 여기서 꽂아버립니다. 확실히 이 테리가 이 수비에서의 종합적인 코트 인지 능력이 좋아 보입니다. 네. 공격은 알고도 못 맞기 때문에 이우성 예. 선수의 또 미드레인지 점퍼 정확도만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1A 공격을 금지한 이유는 뭐냐면 이제 연습 경기이기 때문에 예. 특히 이제 이우석 선수가 아, 이적이 쏩니다. 석점 인앤아웃. 아, 장민국. 야, 장민국. 아, 그 정도 이제 증량을 했고 이게 근육량이 증량을 한 거거든요. 야, 꽂아버립니다. 아, 장민국이에요. 네. 아바렌토스가 공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코트에 대한 센스가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. 네. 어유 많이 올라. 자 선생님 취소입니다. 아시겠어요? 네, 정확히 이제 4라운드 시작할 때 들어와야죠. 예. 3의 위치를 읽고 아주 감각적으로 던졌어요. 네. 살짝 뽀록 느낌도 있고요. 안녕 모비스 팬스 모비스 파이팅. 장재석이 안쪽으로 훅슛. 아, 우와. 나왔네요. 프림. 이 삼각보다 푸더크가 이것저것 많이 이용해요. 흔히 밥을 뺀다고 하죠. 네. 그런 기술에는 정말 특화되어 있는 선수입니다. 아, 어떻게 저 훅슛은 저 인사를 못했어요 제가. 다 인사했는데 저 친구한테만 못했습니다. 저 선수한테만. 먼 거리에서 석점파. 선더스의 공격입니다. 이호연. 또 가죠. 자, 또 던지죠. 네. 또 던집니다. 다릭슨 이번에도 꽂아버립니다. 아, 좋습니다. 신함의 대명사. 아, 예.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아, 정확합니다. 이 선수는 예. 어떤 느낌이냐면 코트로 넘어오는 순간부터 그 머릿속에서 공격에 대한 설계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. 이 트랜지션에서 예. 판단이 정말 빠르고 정확합니다. 신민석 탑에서 석점 이번을 꽂아버립니다. 리바운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있다는 게 지금 인상적입니다. 그렇습니다. 그 은희석 감독이 이제 연습을 할 때 어떤 연습 양만 늘리는 게 아니고 디테일을 신경 썼다는 게 보입니다. 첫 번째 옵션이 데릭슨의 탑3 여기에 예. 따른 어떤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될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서명진도 쏴봅니다. 아, 서명진 좋습니다. 지금 연이어서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는데 자 이건 현대모비스 입장에서는 열불이 터질 일이지만 네. 썬더스 임시대와 이정현이 함께 뛸 때 이 공격에서의 볼 흐름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. 아, 네. 워낙 노련한 선수들이 이 코트의 맥락을 잘 짚고 하고 있어요. 그 점수도 비슷해요. 득실도 그렇죠. 네. 올해 선수와 올해 수비수를 동시에 받았던 선수입니다. 그렇죠. 아, 여기서 트랜드덩크 오버가드가 예. 극복하는 패스가 나왔는데 장민국이 빠르게 자기 수비수를 버리고 도움 수비를 가는 판단으로 이 슈팅을 막아냈거든요. 네, 오늘 장민국 네. 인상적입니다. 바짝 붙어서 수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붙으면 파고 떨어지면 쏘고 이 기본을 잘 지키는 선수가 아바렌토스 같습니다. 아무리 조동영 감독이 코치 생활 오래 모비스에 있다고 해도 감독이 된 것과 또 다르잖아요. 아 물론이죠. 네, 코치와 감독은 천지 차입니다. 네, 그 색깔을 또 입혀가고 있는 모비스 2대2 수비에서 미스가 좀 났고요. 네. 이정현 연결 조성 조성 도전 좋은 시도입니다. 근데 일단 이 부딪힌 선수가 나가 떨어지잖아요. 그렇습니다. 유로스텝 그리고 앤드원. 야 여기서 자 오늘 장민국이 좋은 장면 많이 나오고 있어요. 네, 저런 부분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평가가 좀 박혔는데 저는 이제 꾸준히 를 갖다가 하게 되면 장민국 선수도 만만치 않은 그런 윙맨이 될 수 있죠. 네. 유지혁 총감독 네 그리고 최일승 국가대표 감독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. 잘했어요. 사쿼터도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. 이정현 돌파. 자, 일단 본인이 필요할 때 또 득점을 해줄 수 있다는 거 보여줬습니다. 지금은 버저가 잘못 돌렸군요. 예. 아 지금 저게 천장 고정형 골대인데. 네. 와 지금 뜯어지는 줄 알았습니다. 지금도 흔들리고 있어요. 아 무섭습니다. 아 그렇죠. 편하게 놓은 거 하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렇죠. 그런 사람들 좀 있어줘야 돼요. 맞습니다. 네. 장재석. 장재석! 자, 데릭슨 묶고 더블 기대를 하고 있는 팬들. 3점. 프림! 오, 꽂았어! 추세에 자신이 있다더니 좀 다시 봐야 될 것 같고. 네. 캐리가 이 패스 견제 능력 좋아요. 네, 그리고 역습으로 나가는데요. 여기서! 헬드볼이 나오는군요. 지금 테디 선수가 지금 계속적으로 좀 밀리고 있죠. 네. 그러면서 좀 약간 이제 신경질적인 모습들을 갖다 보이고는 있긴 한데, 이렇게 꼬디슛을 넣는데, 굉장히 효율이 좋아요. 야. 이게 바로 지금 삼성 이정현을 데리고 온 이유죠. 예. 이번은 이정현. 지금 스크린 잘 걸어줬고요. 예, 그리고 테리 쪽.
아, 지금 시도 자체는 좋았는데 네. 시간이 필요해요. 네. 네. 매우 안 좋아 보입니다. 네. 공격으로 나갑니다. 뛰어졌고 강재수 두 점. 야, 정말. 자, 여기서 운전 뺏어내는 모비스 앞으로 나갑니다. 온놈보 상황 이우성 들어가야죠. 예, 아. 해결해야 됩니다. 일곱 점 차로 앞섰습니다. 이정현. 이정현 직접 두 점 득점. 기가 막히네요. 네. 하이캘롤에서 시작하는 정이네요. 네. 자, 그래서 이... 야, 지금 테리스의 반경이. 프림. 이번에 미들레인지까지. 데릭스 선수에서 쓰면 그대로 들어갔을 텐데요. 김신의 슛으로 가지 않았습니다. 오, 여기서 프림과 이원석 또 한 번 충돌. 아, 이원석 선수가 예. 왼쪽 발을 지금 잡고 있는데요. 허벅지 쪽인데 지금 4쿼터 다 끝났거든요. 네. 이제 프로 와서 또 한 번의 레벨업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. 두 팀의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. 삼성 썬더스가 78대 71로 모비스를 제압하고 두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거둬냈습니다.